드디어 우리가 왜 이별을 고한 건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수지의 상황을 볼 수 있었죠. 이후 그 사실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수지의 모습이 등장해 보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는데요. 마지막 장면을 통해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다는 우리의 진심을 다 들어버린 수지의 상황이 이어지며 긴 고민 끝에 큰 결심을 하게 될 수지가 될것 같아 보이는데요. 수지의 선택 때문에 마당집이 아주 대난리가 나게 될것 같네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좋은 리뷰로 보답하겠습니다. 자신과 성형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하는 게 옳은 상황일까? 저렇게 힘들어하는 우리를 두고 내가 엄마 딸이 되는 게 과연 모두를 위한 일일까? 아주 깊은 고민을 하게 될 수지가 되겠죠. 아마도 혼자서는 그 고민을 끝내지 못해 선영과 자주 대화를 하게 될 수지가 될것 같은데요. 자신들과 우리까지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할 두 사람이 되겠죠. 당장 그럴 수 있는 방법이라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라면 선영의 호적에서 우리가 빠져나가는 상황일 테고, 다음으로 두 번째라면 수경이를 찾긴 했지만 이전과 같이 그대로의 삶을 유지하는 상황일 것 같죠. 사실 어느 쪽이 선택이더라도 누군가는 섭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가지 상황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쉽게 선택을 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이전 회차와 함께 이번 회차에서도 우리의 진심에 대해 알게 되는 수지의 모습들이 이어지는 걸 보니 왠지 자신이 희생하는 게 맞는 상황인 것 같다 생각할 수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문에 지금처럼 마당집에서 지내며 수경이로 살아가지만 호적상의 이동은 보류하는 게 어떻겠냐 선영에게 제안할 수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지의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될 선영이 되겠죠. 수지의 선택 역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진 못하는 방법이라 또 마음 아파할 선영이 될것 같은데, 많은 고민 끝에 그런 선택을 했다며 지금과 같이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자신은 너무 행복하다, 그러니 지금은 힘들어하는 우리의 상황을 끝내는 게 먼저인 것 같다 말할 수지가 될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은 그 방법밖에 없겠다 생각할 선영이 될것 같기도 해서 당장은 수지의 제안을 받아들일 선영이 될것 같은데요. 그 사실을 우리가 전해 듣게 된다면 수지와 선영을 위해 자신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면서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거냐 분노하게 될 수도 있겠죠. 때문에 수지가 예상과 같은 선택을 한다고 해도 상황이 쉽게 풀리진 않을 것 같아 보이긴 한데요. 그렇다면 딱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겠죠. 우리가 선영의 아들이 아니게 되는 상황이 이어져야 하는 건데, 사실 그런 상황이 이어지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에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곧 우리가 현우라는 사실이 밝혀질 거기 때문에 이 상황에 큰 반전이 생길 것 같은데요. 진태의 아들이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렇게 진태의 아들인 현우가 된다면 자연스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상황이겠죠. 아마도 수지와 우리의 관계 회복은 해당 계기로 인해 좋은 상황을 맞이할 것 같은데요. 또 그렇다고 수지와의 상황을 위해 너무 쉽게 진태의 아들이 되는 선택을 할 우리가 될것 같진 않기도 해서 조금은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우리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돕기 위해 다시 마주하게 될 선영과 진태, 그리고 마리가 될것 같기도 하죠. 이번 회차를 통해 다시는 만날 것 같지 않게 헤어진 진태와 선영의 상황을 볼수 있었는데, 아마도 우리의 문제를 통해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 이런 장면들이 연출된 게 아닐까 싶어 보이기도 하네요. 그런데 그 상황을 가장 불편해할 인물이 바로 마리겠죠. 이제까지 선영에게 불같이 화를 냈던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현우 상황으로 다시 마주하게 된다는 게 굉장히 꺼려질 텐데요. 결국에는 현우를 아들로서 데리고 와야 하는 상황이니 결국 선영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게 될 마리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영 역시 꼬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마리의 사과를 받아줄 것 같아 보이죠. 대신 진태와의 관계는 확실히 오해하고 있는 게 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사과를 받겠다 말할 선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마리의 사과를 받은 선영과 진태, 그리고 마리의 긴 대화들이 오고 가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선택을 따르는 방법으로 정리하게 될것 같은데요. 사실 해당 상황을 또 마음에 들지 않아 할 마리가 될것 같기도 합니다. 현우에게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었던 말이기 때문에 당장 선영과 진태와 같이 논리적 판단이 될 인물이 아닐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인데요. 이제까지 감정적인 모습들만 보여주기도 했던 말이기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에게도 섭섭함을 느끼고, 그런 우리를 존중해주려 노력하는 진태와 선영에게까지 섭섭함을 느끼게 될 말이가 되겠죠. 하지만 서로 약속한 상황이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끙끙대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마리의 상황을 위로하며 다시 한번 마리의 사랑을 받으려 계획을 세우게 될 나영이 될것 같기도 하죠. 사실 채우리 선생과는 조금의 연이 있는 사이였다,
그러니 자신이 나서서 우리의 마음을 돌려보겠다 말할 나영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마리에게는 그렇게 말할 나영이겠지만 사실 속으로는 정반대의 상황을 노리고 있을 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나영의 입장에서는 현성과 자신, 그리고 콩이가 모든 재산을 물려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태의 아들로서 인정받게 되는 상황을 절대 막으려 할 것 같죠. 때문에 마리에게는 우리와의 대화가 잘 흘러가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며 계속해서 시간을 벌게 되고 우리와의 만남에서는 그 집안의 아들이 되는 게 너에게 하등 도움이 될 수 없다 쯤의 이야기를 하게 될 나영이 되겠죠. 물론 믿지 못하는 나영이 접근해 그런 소리들을 해댄다면 속으로 의심 가득할 우리가 되겠지만 나영의 말이 모두 거짓은 아닌 것 같고 나영의 말처럼 마당집 가족들이 섭섭해할 수도 있겠다 생각한다면 마음먹고 결심한 우리의 선택을 다시 한번 흔들 수도 있는 나영이 될 것 같아 보이는데요. 상상만 해도 정말 답답한 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만약 나영이 꼬임에 넘어가 현성까지 우리를 만나 가족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 말하게 된다면 또다시 엄청난 고민을 하게 될 우리가 될 것 같은데요.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현성이 될지 현성의 마음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지 않나 싶습니다. 현성이 나영과 같이 재단에 욕심이 있는 상황이라면 결국 나영과 같은 선택을 할 것 같고 그런 욕심보다 부모님 사이의 평화를 더욱 원하고 있을 현성이라면 결국 우리를 받아들이는 쪽을 선택할 현성이 될 것 같은데요. 만약 후자의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걸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나영이 되겠죠. 그때부터는 어떻게서든 상황을 막기 위해 현성 아비든 시부모님들 아비든 조금씩 자신의 진짜 성격을 드러내며 예민해할 나영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모습들을 보며 이상하다 생각할 진태와 마리, 그리고 현성이 되어가겠죠. 하지만 나영에게는 아이라는 큰 무기가 있기 때문에 아이 때문에 한 번씩 예민해질 때가 있다. 정말 죄송하다 쯤의 말로 불편한 상황들을 넘기게 될 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슬아슬 줄타기를 하며 우리와 수지가 진태의 가족이 되는 상황을 절대 막으려 할 나영이 될 텐데 이쯤에서 기대가 되는 사람이라면 바로 실수쟁이 윤자가 아닐까 싶죠. 나영의 계획을 크게 무너뜨려줄 인물로서 항상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윤자의 활약들이 이어질 거라 생각해보면 결국 가족들을 설득하여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을 늦추게 되는데 성공하는 나영의 상황이 이어질 때쯤 그 상황을 완전 무너뜨려줄 수 있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될 윤자의 상황이 이어지고 그렇게 실수쟁이 엄마로 인해 현우는 현우대로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 그리고 반대로 나영은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아주 재미난 에피소드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들을 기대하시나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